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미끄럼틀 경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너 표정 나오게. 너 표정 나오게. 너 표정 나오게. 지금 밥 먹으러 왔고요. 육개장이에요. 원래 한국 떠나기 전에 한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비행기 안에서 아이패드 하고 있고요. 지금 간식을 누텔라, 프링글스 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씩 먹고 있거든요. 원래 비행기 안에서는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시간이 빨리 갑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12시가 다 돼가고요. 곧 도착을 하는데 자고 있습니다. 고민이라 어떻게 데리고 갈지 너무 걱정되는데요. 지금 내려야 되는데 너무 깊게 잠들었어요. 캐리어라도 탈 거지? 어? 도착했고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짐을 다 끌어주고 있거든요. 야, 너희가 짐 끌어주니까 너무 든든한데? 아빠를 동반하지 않고 올 때는 서류를 좀 낼 게 많아서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차를 탔고요. 또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지금 얼마나 대단한 곳이기에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또 들어가는지 기대되죠, 고민? 이제 배 탑승을 했습니다. 배가 출발할 것 같아요. 지금 도착했거든요. 저희 숙소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약간 학교 같은 곳인데. 얘들아, 우리 드디어 도착했어. 한 새벽 2, 3시 됐거든요. 여기 약간 학교 같은 느낌인데. 너 요즘 보라카이에서 지금 학교 지금 입학하는 건가? 여기가 어디지 싶지 지금. 우리 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이거든요. 지금 다들 잘 것 같아서 조용히 가볼게요. 9일 동안 머물게 될 곳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뚜뚜뚜뚜. 오! 잠깐만. 여기 침대 한 개, 두 개. 지금 여기 책상도 있고요. 지금, 냉장고도 있다.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빨리 씻고 내일 다시 소개시켜드릴게요. 지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정신이 없어서 좀 못 봤는데 지금 굉장히 침대가 이렇게 커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풍경. 지금 보라카이 바다가 보이거든요. 바로 수영복 입으려고 수영복 먼저 챙겨놨는데 지금 옷부터 입으시죠. 저희가 온 곳에서는 삼시세끼를 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침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지금 브런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들이 있거든요. 빨리 먹어야겠다. 배고파. 고민이는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계란, 밥, 빵. 그치? 잠깐만. 둘이 포온 취향이 완전히 똑같은데 계란, 밥, 계란, 밥. 이렇게. 둘이 완전히 똑같아. 지금 여기 어학원에 있는 수영장이거든요. 여기 미끄럼틀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이거 끼고 미끄럼틀 탄다고? 네, 그리고 우주발 끼고. 우주발 도우셨죠? 아, 알았어, 알았어. 일단 해봐. 사실 아까 전에 혼자 탔었거든요. 혼자 탔었는데 표정 진짜 웃겼었는데 너 지금. 그냥은 안 돼? 그거, 서준이가 지금 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번 타주세요. 미끄럼틀 진짜 빨라. 우와! 지금 일단 미끄럼틀을 타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와, 여기가 미끄럼틀이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미끄럼틀 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갑니다. 미끄럼틀 경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너 표정 나오게. 너 표정 나오게. 너 표정 나오게. 지금 저랑 공민이가 동시에 같이 탑승을 할 거고요. 오빠 엄청 빠르죠? 오, 진짜 빨라. 오, 나 깜짝 놀랐어. 너무 빨라서. 아니, 여기 미끄럼틀이 진짜 빨라요. 공민이가 눈 뜨고 잠자있다고? 한번 보여줘봐. 아니,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여기 토끼 있는 거? 그럼 보여드릴게요. 토끼가 진짜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축 쳐놓고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 쟤는 애기예요. 저기 애기들은 접종이 있는 것 같아요. 오, 토끼 뛴다, 토끼 뛴다. 지금 그뿐이 아니라 잉어가 있어요, 잉어. 잉어 왜 이렇게 커? 와, 지금 잉어가 크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멋있다. 지금 이게 미끄럼틀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제가 좀 겁은 많지만 무표정으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나는 심각하다. 나는 심각하다. 아예 무표정이 아예 안 돼. 여기 무표정 시도한다는 어른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줄게. 무표정. 가야지. 난 지금 나가야 돼.
난 지금 중요한 일이 생겼어. 손에 나. 엄마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 방금 저한테 커피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와 지금 아이스 커피. 이런 데서 커피 한잔 해야 되거든요. 이게 힐링이죠.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가 물이 구민이 키보다 깊은 것 같은데 구민아 너 그대로 똑바로 가봐. 똑바로. 지금 구민이 키보다 깊은 곳이거든요? 제 키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0이죠? 지금 구민이 여기 제가 볼 때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거든요? 스노클링 장비를 풀세트로 한 기념으로 지금 이거 한번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완전 진짜 잘하는데? 아 지금부터 다이빙 누가 멋있게 하기나 챌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1번 누구? 다이빙 보여주세요. 오, 잘하는데? 2번 선수 국민. 오, 에이프리모 다이빙. 자, 3번 선수 B야. 저를 뽑아주세요. 지금 누가 다이빙을 제일 잘했는지 테스트해주세요. 여기 주말이어가지고 다들 밖으로 나가서 저희가 거의 이 수영장을 전세낸 것 같네요. 3시간 정도를 한 것 같은데 평일에는 몇 끼 식사를 주는데 주말에는 다들 놀러 나가니까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 오면 꼭 컵라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컵라면 먹으러 갈 겁니다. 어건에 컵라면도 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국민이는 진라면 마이드 순한 맛을 지금 먹을 겁니다. 대박. 지금 신라면을 이제 뜯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 들어있어요. 신라면에 포크가 들어있었어? 대박이다. 아 외국인들은 젓가락질을 못하니까 이거 쓰라고 있나봐요. 왜 너도 먹고 싶어? 먹을 수 있겠어? 아 맛있어. 맛있지 수영하고 먹으니까. 우미 왜 이렇게 신이 났어? 사실 우리 보라카이 온데 다들 너무 씩씩하게 잘해줘가지고 내가 선물을 주려고 해. 뭘까요? 물도 따뜻해주는 거. 이 알을 모아가는데 50개가 되는데 지금 17개거든요? 지금 구미가 으쌰으쌰하고 있는데 이 알을 좀 빨리 채웠으면 좋겠다는 거지, 맞아? 오! 그 강렬한 댄스! 자, 다이아몬드 양심적으로 몇 개? 구미의 선택은? 나도 이거 생각했거든요. 모릅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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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구매 구입됐다. 지금 199개거든요. 구매. 초이지. 영호. 에메랄드 이 정도 되거든요. 갑시다. 일단 국민 지금 엄마가 브로사지 현재까지 해줬잖아. 이제 우리 여기에서 재밌는 걸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라카이 코코 학원에서 어떤 일상이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